어, 됐어. 안 눌리는데? 모바일 할 때까지 넣었는데요. 네.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브레이크는 EPB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두께가, 예. 물론 이제 뭐 쇠가 더 강성이 좋은 건 맞는데, 아, 이게 3시리즈 같아. 3시리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네. 얘는 7시리즈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아, 빨리 타보고 싶다. 좀... 어떤 느낌? 뭐, 이거 올라타야 되는데. 왜 웃은 거야? 아니 그냥 웃었어. 뭐든지 타는 걸 좋아해. 그치, 올라 타고 즐기고. 이게 안 눌리는데? 그 사람 힘으로 되면 그게 그냥 썸네일과 한번 찍어. 원래 딱 녹이스로 딱 제가 폼이 나긴 하는데 옛날에 해봤거든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무미고. 어? 아니 폼 말이지 폼.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게 더 멋있더라고. 아 그래? 왠지 아 그 멋있기는 이게 더 멋있지 않아 이렇게? 어 됐어. 뭔가 이 감으로 하는 것 같은. 해보니까 이게 아 너무 불편해. 이걸로 이제 차고의 높이를 조정하거든요. 스프링이 원래는 고정되는 방식인데. 이 프리로드를 조정해가지고 스프링의 압축량을 통해서 차고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스프링 컵이에요. 일반 순정 차에는 없고 일체형 쇼바나 일체형 스프링을 끼워서 튜닝하는 차들은 이걸 통해서 차고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원래 차고보다 높게 낮게 설정을 이 컵을 돌려서 스프링을 압축시키고 리턴시켜가지고 차고를 조정할 수가 있는 그런 컵이에요. 순정에는 없는. 네, 양쪽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게 프리로드라고 하는 이 값을 처음에 똑같이 처음에 매뉴얼대로 세팅을 해놓고 차량을 내려서 운행해 본 다음에 차고 측정해서 나중에 마무리로 이거를 조정해서 차고를 4개를 다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차고를 조정할 수 있게 앞에도 얘는 고정되어 있는 컵에 용접되어 있지만 이걸 스프링 컵 패드를 돌려가지고 차고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체형 쇼바들은 일체형에서도 스프링 조절식이 있고 전장 조정식이 있고 되게 많은데 그냥 얘는 그냥 간단하게 컵으로 조정해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나사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돌려서 얘를 압축시키고 늘려서 앞쪽은 지금 여기 길이를 똑같이 맞춰놨어요. 아무래도 알루미늄 브라켓이 들어간 어퍼 마운트가 적용이 돼서 이 부분에다가 고리스를 발라서 장착하는 게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BMW나 벤츠보다 차체 부분 정도에서 품질이나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원래 순정 마운트보다 사제 마운트를 켜서 소리가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고무 패드를 대거나 이렇게 해서 소음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이게 노란색이 딱 들어가니까. 쇼바만 길이만 길고 막상 움직이는 로드의 길이는 되게 짧아. 한 이만큼 밖에 안 되니까 승차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쇼바의 감쇠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그냥 뒤에는 스프링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버핏 갈 때까지 넣었는데요. 네. 밥값 냈어. 아, 어우, 아, 깜짝이야. 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잘하셨다. 사장님 사시는 줄 알고. 아, 그래서 이렇게 넘치게? 아, 고객이 욕구가 있었어. 내 시각에서 맞춘 영상이야. 이러면 또 등신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등신처럼 나오는 거. 아니, 내 키에서 눈높이로 찍은 거야, 이게. 지금 한 1cm만 올리고 이제 좀 적응이 돼. 차가 좋아졌는데? 오, 느낌 괜찮은데? 승차감도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지긴 해. 딱딱하긴 한데 좋아졌어. 맞네. 좋아졌어. 아, 딱 이 요철 넘을 때 느낌이. 네, 확실히 좋아졌어. 이 정도 달리다가 원래 순정에서는 밟으면 이게 샥이 못 받쳐져가지고 이렇게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엄청 잘 나가네. 와. 보통 이전에 순정샥에서는 스타트할 때 정도만 저 정도 가속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지금은 천천히 뭐 50 정도 달리다가도 이렇게 쭉 밟아봤었을 때도 쫙 나오니까. 와. 아, 근데 요철 넘을 때 느낌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승차감 좋아졌어요. 오. 내가 아까 타자마자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잡어. 엔진 잡아요? 네. 그때 아까는 이 스프링의 이 움직임을 초바 전혀 못 잡아줬거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 뒤에 타는 순간 이게 차가 아니구나. 계속 춤을 춰. 지금은 아까보다 좀 단단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문제는 이 단단하고 소프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잡아줘. 딱 잡아줘. 그럼 결론은 순정샥이 하자가 있다. 이게 하자라는 표현보다는 스프링을 잡아줄 수 있는 샥의 댐핑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앞뒤에 이 댐핑 감도? 댐핑력? 그게 세팅이 안 맞아. 내가 봤을 땐 앞에는 테슬라가 만들고 뒤에 현대가 만들었나? 뭐 그런 느낌. 둘 다 현대가 만들었으면 참. 그럼 좋고. 둘 다 테슬라가 만들어도 좋은데 하나는 BM이 만들고 하나는 테슬라가 만든 거야. 뭐 그런 느낌. 확실히 낫네. 확실히 좋아. 네, 확실히 나. 운전석에서도 좋으니까. 이게 뒤에가 노니까 운전자가 핸들 이렇게 고속에서 코너를 돌았을 때 차가 막 날아다니는 느낌이 나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나. 아니 뭐 그 순정 상태에서도 나쁘지가 않은 정도긴 한데. 그치. 재미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함이 있으니까 출력에 비례해서. 네, 불안함이 있으니까 거기 이상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약간 좀 소프트 해주면 좋겠고 지금보다. 그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가 약간 저 뒤에 앞에도 약간 앞에는 그대로 놔둔다면 뒤에가 약간 좀 소프트하면 좋겠어요. 앞에도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앞에도 조금 앞에는 완전히 풀어 가지고 완전 소프트하게 타면서 조금씩 조여 올라오면서 이제 세팅값 찾으려고. 뒤에가 좀 많이 딱딱해. 뒤에가요? 네, 많이 딱딱해. 뒤에도 좀 풀어주면 돼요. 네, 많이 딱딱한데 이 딱딱함은 딱딱함이고. 네. 아까처럼 막 이건 없어. 이거 둥궁궁궁 이거 이 느낌이 계속 났었거든 아까. 메아리 같이. 네, 네. 아 아까
그러니까 이게 멀미난다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대부분 리뷰들을 보니까 네. 뒷좌석에 우리 딸이 타면 멀미해요. 우리 아들이 타면 멀미해요. 그러더라고. 애가 타기 싫어요. 애가 싫어한다고. 근데 타보니까 알겠어. 요철. 아, 딱 잡아주네. 약간 딱딱한데 이게 그거 있어. 벤츠 옛날에 탈 때 그 네. 211? 211 같은 경우 물론 소프트한 거는 있는데 네. 이 요철을 좀 힘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쭉 지나가도 괜찮은 그런 느낌? 치고 넘어가도 그렇죠. 차에 아예 충격이 없는 것 같아 뭐 그런 느낌. 이런 와인딩에서 이제 근데 뒤가 이 코너에서 잡는 느낌이 나. 확실하게 확실하게 잡아줘. 이제는 이렇게 느낌인데 근데 차이가 확실히 나네. 아, 차가 완전히 달라졌어. 뭐 아까 느꼈을 때랑은 차 확실히 다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금액을 주고 이거를 시도로 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을 건가가 궁금한 거죠. 저는 이제 올린즈를 바이크에서 써봤으니까 차에 쓰면 분명히 더 좋을 거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제가 가장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승차감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거는 완벽하게 해소가 됐어요. 지금은 진짜 고급 스포츠카의 승차감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단의 승차감은 아니지만 딱딱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은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M퍼포먼스의 느낌도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서스가 문제니까 사실 출력도 맞아요. 출력이지만. 맞아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들어가요. 네. 소주 한 잔해요. 네, 소주 한 잔. 자, 이로써 테슬라의 올랜드 슈바 교환기를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타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어제보다 길이 점점 들어가지고 네. 더 좋아요. 와인딩 타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저께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네. 악셀 밟으면 리스판스가 올라오는 게 네.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더 좋아졌어요. 샥이 제대로 눌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 그치.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히팅을 해서 뭐 5분 안에 오버히트 한다고 하니까 실험 한번 라디에이터에다 누수방 주제를